뉴저지 신학대,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 CCC, 중앙아시아연합신학대, 중신대 등 3개 신학대가 크리스천 리더 양성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신학대는 상호 학위 협정을 맺고 기독교 인재 양성에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신학대 찰스 맥베티 총장은 최근 뉴저지 신학대를 방문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캐나다 신학대 총장 찰스 맥베티 총장은 지난 2월 28일 가족과 함께 뉴저지 신학대를 방문하고 필그림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다짐했습니다. 맥베티 총장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병준 목사의 기도와 맥베티 총장 방문 등을 환영하는 특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신학대는 지난 48년간 6천여 명의 크리스천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뉴저지 신학대는 캐나다 신학대와 학점과 학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신학대는 신학사와 기독교 상담학 등 학사과정을 비롯해 목회학 박사와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매년 4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For 48 years, Canada Christian College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ical Studies has been teaching pastors the power of God. And now we have 6,000 graduates around the world pastoring some of the largest churches in the world today. We have partnered with Dr. Kim and this great institution here in New Jersey to do the same, to raise up pastors for such a time as this, with the power of God in their hand, raise them up with a degree that will be recognized around the world. 뉴저지 신학대학은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와 자매 학교에 협정을 맺었습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협정을 맺고 있고 모든 그 디그리는 우리 뉴저지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졸업생들은 성적과 동시에 모든 졸업증이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오신 것은 우리 신학대학을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또 자매 학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중앙아시아 연합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도 자매학교로서 우리하고도 자매학교가 돼서 동시에 그분들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앞으로 6월 달에 카자흐스탄에 가셔서 졸업식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김득혜 목사는 오는 6월 자매학교인 중신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